와, 너무 맛있다. 아, 미쳤다. 와, 너무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다. 아, 미쳤다. 와, 너무 맛있어. 와, 미쳐버렸다, 진짜. 와, 너무 맛있다. 뭐야.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. 미쳐버릴 것 같아요, 엄마. 이 세상에 짜파게티는 나랑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. 살짝 안 맵냐? 응? 팔찌 안 매워. 안 매워. 맛있지? 너무 맛있어. 팔찌 좋아했네. 진짜 맛있다. 와, 야, 팔찌 미쳤다. 놀라지 마세요. 후식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좀 진정해볼게요. 계란이랑. 와우! 놀란다. 와, 누가 미쳤어. 아껴 먹어야지. 아, 진정해야 돼. 나 손 떨려. 후, 진정해. 다야, 진정해. 진정해. 난 천천히 먹어야 돼. 진정해. 진정해. 와. 파김치가 미쳤다, 진짜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 너무 순삭했는데? 아까운데? 와, 너무 양 적다, 하나.
이거 왜 찍냐면 나중에 또 먹고 싶을 때 내 먹방 내가 보려고. 아 고추. 와 새로운 고추 왜 이렇게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다 먹었잖아. 뭐야 몇 분 컷이야? 나 몇 분 만에 먹은 거지 지금? 네? 제가 너무 먹느라 미쳐가지고 채팅방을 하나도 못 봤네요? 하하하. 다 먹었어. 누가 먹었어? 아, 지금 몇 분 컷 했지? 한 3분 컷 했나? 몰라. 내 후식 먹을 거야. 아, 너무 맛있어. 아, 행복해. 잠깐만요. 뭐부터 먹지?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야겠다. 오, 냄새. 와. 와, 너무 맛있다. 허쉬 뭐야, 허쉬 뭐야? 이게 열일해. 오늘 칼로리 있는 게 아닐 건데. 너무 맛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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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위험해요. 아, 미칠 것 같아. 와, 너무 맛있다. 와. 오, 이슈야. 와. 아니, 이 맛이면은 식욕이 떨어진다 그래서. 와, 엄청 찼는데. 안, 식욕이 안 사라지네. 저 바디 프로필 이제 며칠 남은 줄 아세요?
내일 이제 1시간 뒤 33일인데? 아,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.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천천히 먹고 싶은데 이 흥분한 마음 천천히 먹을 수가 없네요. 맛있다. 저거 진정. 진정할게요. 맛을 느끼면서. 너무 맛있다. 와. 진짜 훨씬 열일한다. 와. 와, 너무 맛있다. 이렇게 하면 아까 저녁에 고야다 왜 먹었지? 이마 구멍 났지, 났지. 주체할 수 없어. 오늘은, 저 오늘 만약에 안 먹었으면은 자제펄프 진짜 포기할 만큼 너무 못 참겠어요. 와. 너무 좋은지? 뭘? 아! 이거 에어프라이 돌려올게요. 잠시만요. 에어프라이 돌려야 돼. 잠시만요.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왔고요. 그동안 이거 먹어볼 거예요. 펀치?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들어서 잠깐만 얘 좀 치우고 자리 정리 잘 잡니? 너무 깜짝 놀랐네. 맛있다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. 갈릭 바게트?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요청 오세요. 이렇게 와 너무 맛있다. 와 너무 맛있다. 아 어후. 에어프라이어 잠깐만. 에어프라이어 딱 3분이거든요 잠시만요. 잠깐만요. 들어봐요.
저 PT 끝났는데요? PT 끝난 지 한 달 넘었는데? 와. 아, 너무 맛있어. 미쳐버릴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갈비 바게트? 지금 진정이 안 된다고요, 진정이. 안 체해요. 거짓말 하죠. 저 위에 강합니다. 강철 위에, 강철 위에. 맛있다. 진정은 좀 되고 있어요, 진정이. 아, 진정 좀 되고 있어. 와. 단짠, 단짠? 다이어트 유튜버인데요? 응? 썬치프 갈리 바게트 맛이랑 홈런볼. 어머머머. 짜파게티랑 계란후라이 먹고 나서 지금 후식 먹는 거예요. 파김치 먹고. 와, 맛있다. 나 지금 몇 칼로리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순식간에. 지금 20분 됐나? 18분? 17분. 아, 파김치요? 파김치 하나 먹어드릴게요.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. 자, 파김치. 맛있다. 다이어트 유튜버인데요? 아, 너무 맛있다. 근데 이 영상은 남기려고요, 라이브. 왜냐면,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먹방 보고 싶을 때 내 먹방 보게. Anywhere I am? 누구예요? 코평수가 만평 만평. 맛있어. 다 먹었다. 홈런볼. 사실은요. 뭘 하나 더 있어요. 단짠단짠 아닙니까? 안 뜯겨! 으! 뚜레쥬르는 브라운이 아닙니까? 브라우니. 아?
언니 올 때 우유 좀. 아, 우유 주세요, 우유. 우유 안 하면 출입 금지입니다. 우유 갖고, 우유 안 갖고 오면 출입 금지입니다. 우유 갖고 오세요. 와, 너무 맛있는데? 다 마셔, 이거 얼마 안 남았어. 그래요. 맛있니, 이거? 응. 느끼한데? 내일 식단이요. 내일 클린 식단 할 거예요. 아침에, 어? 왜 까먹어? 어? 잠깐만요. 내 음식 뺏지 말라고! 어딨어? 어디서 먹었어? 어디서 먹었어, 언니? 모르겠다. 언니가 뺏어가서. 엄마가 시끄럽대요.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시끄럽거든요. 왜냐면 엄마 지금 그 드라마 보고 계셔서 말, 그 목소리 크게 하면 어머님 화나셔요. 펀치. 이건 모르겠네. 이건 인절미 맛이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아, 브라운이 진짜 맛있습니다. 그럼 남은 서번지 던치 갖고 와, 언니. 꼬부치 큰 거거든요? 2,000원 얼만데 요즘 과자가 왜 이렇게 비싸요? 아, 클린식단 어떻게 하냐고요? 잠깐만, 진정 좀 할게요. 클린식단은 얼마 없었어, 그리고. 한입만. 어? 뭐야, 과자 부시르기만 줘? 아, 클린식단은 내일 요거트 아침에 먹고, 고민된다. 내가 전주 가거든요? 전주로 가는데, 전주로 가면은 안 먹을 수 있겠죠? 전주로 가는데, 너무 맛있어, 브라우니. 근데 저 지금, 몇 분 만에 지금 몇 칼로리 먹었는지 한번 세볼까? 나 지금 살짝 걱정되는데, 내일이? 해볼게요. 짜파게티 몇 칼로리죠? 짜파게티, 한 4,500 되나? 계란 2개 넣었어요. 게다가 지금 먹고 파김치랑 먹고 나도 모르게 썬칩을 뜯었어요. 썬칩 먹고 홈런볼을 뜯었어요. 홈런볼 먹고 나도 뭐 먹었지? 브라우니, 그래 브라우니도 먹고 녹차 아이스크림 쿠키 그것도 먹고 지금 몇 칼로리? 1,000칼로리 넘은 것 같은데? 1,000칼로리가 뭐야? 지금 한 천... 어머, 몇 칼로리 넘어졌어. 너무 많이 먹었다. 내일, 아, 고민된다. 어떡하지? 내일 요거트 먹고 아침에 공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얘 눈 뜨자마자 칼소폭인가? 땅뚜 부부님 거. 그거 하려고요. 와, 근데 진짜 쫄지르 브라운이 진짜 맛있어요. 꾸덕꾸덕꾸덕. 와. 완전. 와, 우유랑 뭐 너무 맛있다. 맛있을까요? 근데 살짝 걱정돼요.
진정 좀 하고 일단. 여러분, 다이어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알았죠? 다이어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. 전 지금 뭘 먹은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줌마탱이에요? 줌마탱? 먹어볼게요. 개존맛이라고요? 빨리 먹고 싶네. 오, 냄새가. 오. 양다윤 씨 안녕하세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여러분들 그렇게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큰 거 먹어야지. 응? 뭐야? 아버님 집. 아, 헬스장 배신 안 했어요. 운동하고 왔어요. 하체 운동했어요, 오늘. 원래, 하체 운동하면은, 체력적으로 다, 알지, 알죠? 아, 거북이 좀 부담스러워요? 아, 그래요. 맛있다, 이거. 뭐야? 너무 맛있는데? 아. 아, 근데 살짝 걱정돼요. 몇 칼로리 먹었지? 오늘 지금 나 총, 식단을 안 먹었어도 됐었네. 식단을 괜히 먹었네. 살컵, 살컵. 뭐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. 다 들어오세요. 여러분, 같이 복수합시다. 뭐, 이왕 하는 거, 아유, 한 명만 복수합니까? 재밌게 다 복수해야지. 아, 맨몸 스쿼트 300개요. 오늘 스쿼트 하고 왔는데. 아, 저 그러면 공약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먹었잖아요? 지금 몇 칼로리 먹었지? 선치 칼로리가 151칼로리, 300칼로리. 어, 저도 순식간에 지금 20분 만에 2000칼로리 넘게 먹은 것 같긴 한데. 그거를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운동밖에 답이 없겠죠? 미치겠다. 운동하고 잘, 오늘 운동하고 잘게요. 정지할미 아닙니다. 운동하고 잘게요. 운동. 오늘 이 영상이 훗날, 아니지, 바로 업로드 해드릴게요, 유튜브에. 심심할 때 보세요. 다이어트에 미친 사람을 볼 수 있는. 아. 아이엠님, 감사합니다. 원래는, 옛날에 아프리카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재밌어요. 막 속도 가면서 하는 거 재밌어. 너무 맛있어.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폭주할 수 있는 법이죠. 꼬부기 눈 아까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? 내 표정. 아, 폭주. 왜요? 최애
가져요. 와, 또 체일 뽑지? 아, 저 또 은근히 할미 입맛이라서. 와, 어려운데? 아, 진짜 못 고르겠는데요? 오, 진짜 못 고르겠는데? 종류가 달라요. 일단 짭조름한 종류가 있고, 달콤한 종류가 있고, 좀 그런 게, 달달한 종류가 있으면, 짭짤한 거는, 오잉 같은 거. 오잉 같은 거 좋아하고, 또 이제 뭐 고소한, 구수한, 할미 입맛 같은 거는 이제 은근히 제가 맛동산을 좋아해요. 짱구, 짱구. 짱구랑, 그, 꼬까콘 군옥수수 맛. 그리고, 달달한 거는, 그 옛날에 편의점에 팔았던 건데, 초코떡 모양. 이렇게 생긴 거. 콘초 같은 거. 입술이 오잉, 오잉, 오잉. 오잉 같다고요? 살짝 꿈꿀수 같은데. 맛있어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저 후회, 오늘 후회 안 할 거예요.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. 행복하다. 진짜 운동하고 잘 거예요, 여러분. 운동 라이브도 한번 할까요? 너무 급하게 먹었나? 뭐 하냐고요? 먹고 있죠? 먹고 있습니다. 누가 먹은 거야? 이거 다. 짠. 운동을 하려면 좀 약간 멈춰야 되지. 그만. 그만. 뭐 칼로리 감당이 안 돼요. 칼로리 너무, 너무 끝나요. 아, 당연하죠. 저 다 품은 끝나면은 유지가 더 열심히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을 거예요. 진짜. 저 사실 살 빼는 이유가 먹으려고 빼는 거거든요. 진짜, 아, 중도비만일 때는 막 살찌니까, 이게 한없이 막 살이 찌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, 이왕 빼는 거 쫙 빼고, 이제 유지하면서 먹고, 운동하고, 먹고, 운동하고 하려고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. 아,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담으려고 켰는데. 왜요? 왜 바로 끄면 안 되죠? 나 지금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아무튼 라이브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소화 좀 시키고 운동 좀 해야겠어요. 아, 너무 칼로리 많이 먹었어. 한 단시간 동안.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미친 이런 저의 모습이 살짝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닭만, 닭가슴살만 먹고 삽니까? 사람이. 한 번쯤 이렇게 문어토토트 봐야 인간적인 거죠? 난 인간적인 사람이니까. 그러면 모두 안녕.